자, 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이세훈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맥이고요. 코드 번호는 097780. 현재 시각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12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S맥은 이전에도 이 바닥권부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회사 자체적인 이슈보다는요, 이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다이노나의 이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이노나가 지금 면역 항암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항체 치료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에 좀 좋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이 없어도 이런 성장성 또는 뭔가 이 신약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다이노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네,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사실 뭐 매매하기가 조금 이렇게 유동성이 너무 부족한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S맥입니다. S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이노나가 지금 이제 다양한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죠. 뭐 저번에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아니 이런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런 거. 지금 요 고형암, 위암,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서 지금 이 비임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임상 1상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올 4분기에는 임상에 이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조절제죠. DMP-007, 면역 억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1분기에 임상 1상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양한 뭐 고형암 있는데 지금 비임상 국면에 들어가 있죠. 비임상 국면에 들어가 있고 그나마 이제 유방암 DMP-004가 지금 비임상이고 다음번에는 이제 임상 1상이나 이런 것들 또 승인 신청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된다면은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들에게는 호재가 좀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당장에 되는 건 아니라서 뭐 임상을 당장에 뭐 승인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요 이런 다양한 면역 항암제부터 면역 조절제, 표적 지향제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지금 이제 다이노나하고 그다음에 금호 HT하고 합병 이슈가 또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이슈가 지난번에 좀 부각이 됐었어요. 그 부각이 돼서 이때 당시에 좀 상승했었던 이유에 또 포함이 되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여기 이제 고형암 때문에 이제 승인 나왔다고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이노나하고 금호 HT하고 합병한다는 이슈까지 좀 전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합병의 추진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죠. 면역항암제 아까 DMP-002 이번 4분기에 임상 2상 들어가는 임상 1상 들어가는 거이 부분하고 DMP-005 임상 진행 및 기술 이전 지원하기 위해서 면역 조절 신약 아까 보셨던 DMP-007 이런 부분들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도 지금 임상 진행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에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합병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뭐 내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시에 이제 이런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연구 개발, 또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나 이런 부분들이 임상에 대한 또 기대 이런 것들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다양한 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던 요인이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좀 잔잔하게 이렇게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직 이 상승 흐름들이나 상승 추세가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이렇게 싹 도약하고 나서는 지금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국면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 라인은 1920원이고 이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던 자리 1920원과
위로는 2,565원 사이에서의 이런 박스권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면역 조절제나 면역 항암제, 표적 지향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면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은 혈장 치료제죠. 근데 사실 S맥은 혈장 치료 쪽으로 원래 움직이는 종목이긴 했는데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사실 혈장 치료 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 후에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모르죠. 또 혈장 치료제 이슈 나오면 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혈장 치료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이 녹십자가 지금 임상 이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S맥도 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혀 조정 시에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크게 문제될 정도의 하락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주봉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는 이 주 추세가 살아 있거든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걱정되는 게 이런 거죠. 뭐 다른 거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와 이 5선이죠. 주봉에서의 5일선이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괴리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 구간, 이 5일선의 지지를 한번 받고 뭔가 이렇게 방향이 나오거나 할 텐데, 과연 주가가 그럼 여기까지 떨어질 거냐?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 1750원대가 되거든요. 1750원까지 밀려 내려올 거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설마 그 1750원까지 내려오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 가격을 유지를 해주면서 이 5일선, 5선을 이렇게 계속 끌어올려주는 거죠. 끌어올린 다음에 뭐 부딪히고 뭐 방향이 나오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 이제 5선에 부딪히고 뭐 방향이 한번 더 나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부딪히고 떨어진다든지 부딪히고 올라간다든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1750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1750원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가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이거 붕 뜨는 자리잖아요. 1750원까지 가면 붕 떠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한 1920원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면서 기어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쪽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부딪히고 뭔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S맥은 여전히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들도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고, 재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풍부한 기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거래 없이 잔잔하게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한번 터지는 거죠. 이러다가 뭐 이슈 터지면은 터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면 역시나 이제 1920원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가는 게 맞고, 올라갔을 때는 한 2500원대 이런 자리에 가까워지면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런 전략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중간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좀 위험하다. 위도 아래가 아니고 위도 아니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올라가도 팔아먹기가 힘들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또 손실 나는데 또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종목의 포지션을 본다면 한 192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보면서 반등을 노려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이제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때 찍었던 저점 한 1850원 정도가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 예, 1850원의 손절가를 두고 1920원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지지 여부를 보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S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시 30분부터 리딩이 들어가고요. 꼭 한번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동시에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의 동향, 일별 상황까지 쭉 나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의 주요 이슈들까지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현재 시각 9시 서울 제약 현재가 1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250원, 손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간 거에 대한 실시간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반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손절 리딩을 댓글로서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